경기도 가평으로 차박 캠핑을 갑니다. 오늘은 짝꿍이랑 시간이 조금 맞아가지고 같이 차박을 가기로 했어요. 레이차로 2인 캠핑도 가능한지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레이차박 2인 가능한지 이것도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아파. 아이씨, 오빠 차 전복될 것 같아. 아이씨. 엄청 안정감 있어. 아니, 아이씨. 엄청 안정감 있어. 아, 뷰 미쳤다. 너무 좋다, 오빠. 너무 좋아. 유치백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갑자기 박차를 했더니 4시야, 무슨.
맛있어. 완전 반찬인데? 일단 저녁 메뉴는 메밀소바랑 호로록 우삼겹 떡볶이입니다. 짠! 내일 차박할 때 쓰기 좋은 아이템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이렇게 커튼을 닫히면 뒤에 이렇게 가려지고 앞에는 이렇게 쭉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커튼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커튼.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쪽도 지금 문을 열면은 유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랍장이어서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 캠핑장은 괜찮은데 스텔스 차박 같은 경우 하면은 여기로 혹시 누가 내부가 보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원래는 스텔스 할 때는 다른 걸로 가려놓고 했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쪽 모양이고요. 요 좁은 모양은 이 지금 서랍장 안쪽 유리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부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건 수납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먹을 걸 좀 넣어놨는데 일단 요거를 싹 다 뺄게요. 공간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내부에 생각보다 고정이 잘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모양이 조금 기니까 이런 거 안 쓰는 젓가락이랑 이런 거 여기 안 보이는 곳에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짠.